안녕하세요. 개츠비 김승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룩북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 옷을 뭐 그렇게 잘 입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요청들 하시고 이거 옷 어디 거예요? 어디서 사셨나요? 구매 정보 좀요.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입는 옷 대부분이 구매하기가 어려운 옷들이 많고 옛날 옷이라서 그리고 뭐 선물 받거나 제가 또 사더라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스타일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하시거나 뭐 운동할 때 입으시거나 할 때 참고하시라고 오늘 룩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저 대회를 이제 얼마 안 앞둔 상태라서 컨디션이 좀 좋지도 않고 얼굴도 안 좋은데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아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보디빌딩을 안 좋아하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패션이야 하시겠지만 올드스쿨 보디빌딩 골든에라 시절 올드스쿨 보디빌딩 보디빌더들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찐하시 그리고 3인치 또는 6인치 좀 짧은 팬츠에 긴 스크루삭스 그리고 컨버스나 뭐 나이키 좀 클래식한 슈즈들 그런 슈즈들과 매칭하면 좋죠. 저는 운동하면 항상 거의 이런 차림입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고 항상 저는 턱인 바지 안에 넣어 있는 편이고 원래 모든 상의는 이너웨어는요 다 바지 안에 넣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웃기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패션에 원래 모든 남성 상의는 다 안에서 안에 넣어 입으셔야 됩니다. 티셔츠를 이제 꺼내 입는 건 이제 현대적인 방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노출이 좀 적고 꺼내 입고 예 그냥 이렇게도 입으셔도 되고 요가할 때도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요가 동작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차림 룰루레몬입니다. 아마 운동복 가운데서는 구찌랑 샤넬, 루이비통 이런 데서 방금 이제 골드짐 나시 같은 거 안 만들면 이게 제일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룰루레몬이 이름 때문에 남자분들이 보디빌더들이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쵸? 이름이 약간 운동복 느낌보다는 약간 여성복 느낌이라 근데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품질이 좋은 그런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얘는 어깨 운동하는 날 입으면 좋은 컨셉인데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폴로. 아까는 좀 클래식한 뭐 운동복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모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몸값이 디올 때문에 덩달아 올랐던데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산 조던 1 미드 스모크 그레이 디올 맛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컨셉은 회색 분자입니다. 그레이색이야. 네. 근데 여기서 민소매가 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팔 운동 어깨 운동하면 꼭 민소매를 입어야 되는 편인데 그게 부담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면 굉장히 미니멀한 그레이 룩. 네, 너무 한 톤에 치우친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통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특색 없는 되게 무난무난한 그런 룩입니다. 몸이 좀 이렇게 노출되는 거 싫어하거나 뱃살을 좀 가리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오버핏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무난무난한 또 아까는 긴 바지라서 조금 답답해 보였다면 시원하게 그냥 무난무난한 운동복이 된 느낌이죠. 여기서 핏을 오버핏보다 뭐 약간 스탠다드 핏에 가까운 옷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옷이 거의 없어서 그냥 오버핏으로 일단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무난한 색감으로 저는 이제 무채색이나 단색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신발이랑 바지 뭐 이런 브랜드를 통일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브랜드를 좀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섞지 마십시오. 좀 더 비비드해졌죠. 신발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건 뮬라웨어인데 뮬라하면은 여성분들 요가복이나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남성복도 이렇게 과감한 굉장히 많이 파인 이런 과감한 핏도 있더라고요. 색감도 오렌지색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나이키에서 나온 건데 솔직히 저는 이 핏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샀는데 솔직히 거의 안 입습니다. 벤치하는 날 가끔 이제 입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벤치 좀 자리 좀 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입으면 되게 몸이 더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보통 가슴이랑 팔이 좋아야 돼요. 마동석 같은 스타일들이 이제 입어야지 굉장히 멋있는 핏입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마르신 분들이나 아무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입으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좀 잘 어울리나요?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을 주는 룩입니다. 3대 500 룩 언더어머 컴프레션 그리고 이건 좀 이거 타이즈가 아닙니다. 타이즈 아닌데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언더어머 트라이 베이스 버전 2 이렇게 언더어머 풀셋이고 3대 500을 들지 못하지만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덤브스트럭 DBSR 한 5년 전인가 산 거라 지금은 당연히 구할 수 없는 거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그냥 자랑하려고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구해요. 저밖에 없어요. 여기 파였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파여가지고 등 운동할 때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처럼 살짝 노출이 생길 때가 있지만 뭐 헬스장에서 그 정도야. 광배근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삼각근 팔도 강조되고 가슴이 너무 파여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이 괜찮습니다. 요것도 약간 클래식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신발을 잘못 준비했어요.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밝은 신발 신으면 어울릴 것 같고
이지부스트 다른 거 제가 트리플라이트가 너무 때 같아가지고 그거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뭐 이지부스트가 됐든 뭐 슈퍼스타가 됐든 좀더 클래식한 게 나을 것 같아. 모던도 아니고 아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그리고 아디다스 바지. 이건 제가 수선한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엄청 옛날에 산거 펑퍼짐한 핏이었는데 제가 길이 살짝 수선 본 겁니다, 이건. 왜냐면 이제 다리 좀 이렇게 까고 싶어가지고. 오버핏 티셔츠를 그냥 위에 덮어주시면 좀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냥 뭐 무난무난. 근데 색감이 좀 조합이 아쉽다. 원래 이 신발을 가져왔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도 입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입으면 한 여름에 더워 죽죠. 유산소 할때땀 흘리려고 입는 스타일. 이렇게 한 다음에 한껏 달리시거나 사이클 타시면 한껏 다 이제 흠뻑 젖고 땀을 많이 뺄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절대 안 물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입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밖에 안 되는 룩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몇번 갈아입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예, 룩북 찍으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안 돼, 안 돼! 오! 아, 앞에 거울이 쓰러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어우, 내쉽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운동하실 때 예쁘게 입으시는데 좀 참고가 될까요? 뭐 어떤 옷을 입으시든 회원복을 입으시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댓글은 달리겠지. 회원복이 최고라고. 회원복 핏을 맞추는 게뭐몸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저는 회원복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몸을 더잘볼수 있고 또 나만의 개성을 또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가는 장소에 맨날 똑같은 회원복 입고 똑같은 운동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변화 줄수 있는 거야말로 패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고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양말이라도 약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승현이었고요. 룩북 시리즈 될까 이게 보겠네. 룩북 다음에 또 다른 컨셉의 옷도 한번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감사합니다.